맨번 헤어라 그래, 이거? 나 이거 그 헤어 스타일 좀 극혐이던데? 약간 양아치처럼 보여, 이 머리 자체가. 아, 이걸로 탈모를 가리라고? 괜찮네. 관심이 부담스러운 폴란드 여캠. 이분이 그 조이 팩토리인가 그분이잖아. 빅토리아가 갑자기 너무 많은 관심에 많은 부담을 갖는 것 같다. 앞으로도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복귀를 해야 할 듯하다. 이대로 평범하게 살아갈지 방송인으로 살아갈지. 이쁘시긴 한데 뭔가 좀나 방송을 본적 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흥미가 없어 보이시더라고. 약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방송에 많이 흥미가 없어 보이시던데. 무표정으로 있고 질문 딱 들어오면 되게 단답형으로 하시고 그래가지고 소통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다. 감스트 캠만 켜도 웃기던 시절. 내가 감스트 진짜 해보고 제일 웃겼던 게 이거야. 아, 이 에모때 감스트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겠지? 몇 킬로까지 쪘었어, 스트가? 100킬로는 딱 넘어 보이는데? 110까지? 이야, 많이 쪘었네. 얼굴이 재능이네, 디귿글. 해킹범에게 협박당한 이유이지? 뭐야 이거? 스토커 같은 게 이렇게 좀 되게 악질인가 봐.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었어? 히디니? 와, 미쳤다. 안 찍었대잖아. 근데 해킹을 안 당하려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안 털리려면은 여러분들 주소 같은 거 URL 링크 잘못 클릭하면 좆되거든요. 네, 진짜로. 스토커가 아니라 벌써 돈도 받아갔는데 계속 돈 뜯는 중. 계속. 와, 진짜 악질한테 걸렸나 보다. 2천만 원 뜯어갔다고? 와.
와, 이건 진짜 문제다. 아, 그리고 이거 그 여초에서 떠도는 자료인데, 여러분들 꼭 걸러야 할 남자 말투 정리해준다 해가지고 여초에서 퍼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말투를 쓰고 있으면은 약간 여러분들 손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한테 꼭 걸러야 할 남자 말투. 쥐엔장 믿고 있었다고? 기모 링딩동 크크로. 형 이발 직원 넣을게. 직원 넣을게 딱 돼. 하와와 오마이와 신데이루이신 거와요. 직원 데카이 흐에 나니 데스까 오이 오이 무슨 일이고 무빙 미띠었고 대때로게 네이스 무이스 기분 좋은 데스. 엄준식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엄준식 아 직원 데카이 흐에 루빵뽕 삥빵뽕 그건 못 참지 무히려 좋아. 강원 기모링 너무 싸발적인 태치 태찻 루빵뽕 어쩌라고 킹쩌라고 킹 봤냐? 내게 노네 진짜 직원 딱대 어이 꿀벌 왜 울고 있는 거야? 소원한다 넣을게. 야너 혹시 트위치 하니? 트위치에서 이제 쓰는 말투, 그리고 약간 좀롤 BJ 분들, 롤 인기 BJ 분들이 쓰는 말투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 같은데, 여초분들의 어떤 반감 같아요. 근데 다 이제 스트리머들 유행어라서 진짜 급식들 피방에서 저 말투 쓴 리은. 아 진짜로? 나는 저번에 피방 갔었는데, 피방에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시간 때우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로라는 고딩이었는데 그라운드 여동 찻 이러더라고요. 예, 요동치는 친구들 요즘 많던데. 예. 고딩이, 고딩 애들이. 오늘은 좀 탐방 가갖고 좀 저기 해볼까요? 예, 탐방 갈까요? 와, 근데 식구 참 많다. 탐방 해봐요? 탐방 노잼이야? 알았어. 그러면 그냥 카페 계속 볼게. 출근부 한 번만 보자. 은비 쪽에서도 이렇게 도와 있고. 은비들 진짜 많다. 와. 은비가 이래 존나 빡센 것 같아. 은비 파이 자체가 그렇게 유동이 많지가 않잖아. 근데 그기서도 이렇게 막 서로 노나 먹고. 와. 평균 한 진짜 한 많이 보면은 100다리 이상. 그 느낌인 것 같아. 근데 풍선은 다들 잘 터져요. 뭐라고? 감스트가 인천으로 이사 온다고? 레알? 확실해?
마포 살지 않나? 아, 구라야? 하긴 근데 왜 서울 살다가 인천으로 넘어오겠어? 보통 BJ들이 이제 이사를 올 때 돈이 조금 딸리거나 저기 하면 이제 부천, 부평, 인천 이런 데서 좀 살아요. 근데 형님 카페 인방 쪽에 방송 시청 시간 통계 확실한가 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거진 대부분이 이제 서울 쪽 살죠. 강남 사는 BJ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돈 좀 벌면은 강남으로 다들 이사를 오게 돼 있는데 나는 그 월세가 참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달에 막 200씩 300씩 주는 그 월세값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아싸리 저는 이사할 때 항상 저는 전세로 가거든요. 한 달에 300, 200, 300 그냥 꽁돈 나가는 건데 어찌 보면 난 그 돈을 차라리 내 생활비로 융통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갖고 하는 게 괜찮더라고. 근데 어차피 그 월세도 여러분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다 받아요. 세금으로 내는 거야. 세금 처리용으로 이제 거기서 하는 것도 경우도 있지. 근데 나는 그 세금 처리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쓰면서 그걸로 세금 처리하는 게 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맞아. 서울이 좋아. 서울이 좋긴 해. 서울이 좋긴 하죠. 아무튼 뭐 방송 통계 시간 한번 봐달라고. 그리고 아프리카 통계 체평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 약간 버그인 것 같아요. 크게 말하세요. 버그인 것 같다고요. 버그. 네. 그렇게 나와도 저희는 여기에서 나오는 통계 수치로만 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통계에 나오는 걸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겠네. 개인 통계로 나오는 시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봐. 크게 말하세요 랄프 씨. 아시겠어요? 아 왜냐면 어제 풀영상 보니까 랄프가 말하는 게 웅얼웅얼웅 해갖고 뭔 소리인지 하고 말했더라고. 예. 좀 크게 좀 얘기하세요. 크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거냐 지금? 아닙니다. 그래. 미세먼지 중국 반응. 아무리 적어도 몇천 킬로는 되잖아요. 거리상으로 보나 처리 방식으로 보나 말도 안 된다. 자기 나라 자기 영토이면 스스로 나서서 보호를 해야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중국에서 온다는 거죠? 야 이 멍청한.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자기 중국 탓을 한다 그러는데 중국의 먼지가 어떻게 한국까지 날아간다는 거죠?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웃이나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덕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관리해야죠.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올타임 레전드 진짜 광기. 하이패스 통과하는 거야? 미친놈이네. 이거 고속도로를 왜 이걸 타고 가지? 와 좀만 휘청거려도 뒤지겠는데 이거? 그니까 오토바이도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하는 거고 그 아까 하던 얘기 마저 드리자면 오락실 앞으로 이제 불러내가지고 태훈이 일로 와봐 그래갖고 왜? 저 그때 DDR하고 했거든요. DDR 펌프 이거 딱 유행하던 딱 그 시절 이제 딱 급부상하던 그 시절 때 그래가지고 이제 펌프 DDR 하고 이제 오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갔었죠. 오락실 뒤편이었는데 또들어 맞은 장소 바로 보여드릴게요. 존나 어이없게 또들어 맞았어요.
가오자 비용으로 저는 쳐맞은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쳐맞았던 기억은 다 가오자 비용으로 쳐맞았어요. 여자애들 앞에서 가오를 잡기 위해서 예 맞는 그런 역할, 약간 그 말죽거리 장사에서 햄버거 같은 역할이죠. 예, 거리뷰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목포시 상동 모카예식장. 근데 웃긴 거는 나이 먹고 지금도 그 오락실 있으면 진짜 레전드긴 한데 아마 없을 거예요. 와, 모카예식장 사라졌구나. 그러면은 그 시외 버스 터미널, 목포 종합버스 터미널. 제가 목포 살았을 때라서 요거 바로 볼게요. 예,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요. 제가 처맞았던 장소로 바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바로 이 길입니다. 오락실 자리가 바로 요 자리에요. 예, 지금은 감자탕집으로 바뀌었네. 예, 오락실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 오락실 있었어요, 옛날에. 예, 이거 날 이거 옛날로 볼 수 있나? 잠깐만 여러분들. 2010년. 아, 이거 감자탕집 생긴 지 한참 됐네. 2010년 전으로는 못 돌아가네,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그 2000년도 2002년 2003년 이럴 때라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그 풀숲이 많이 자라 있었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여기 자체가 이렇게 길이 안 나 있었고 풀숲이 많이 자라고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그 철장으로 돼 있는 허리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 그렇게 담장이 돼 있었고 이게 오락실이었거든요, 원래 이 건물이. 그래가지고 여기 불러내갖고 여기 앞에서 이제 서 있었어요. 여기 앞에 이제 서 있었고 여기 이제 길이 살짝 나 있었고 인도로 여러 개 이렇게 나 있었고. 다음 지도에 있어? 진짜?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다음 지도. 다음 로드뷰. 만약에 이제 오락실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의 어떤 신빙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포 종합 터미널. 너가 이런 거 빨리 좀 찾아줘야지. 카카오맵이 2010년까지예요. 다음에 그럼 없는 거야? 없는데 구라친 거야? 어? 없죠. 아니 그 좀 크게 말하라니까 안 들린다니까. 나 안 들려 랄프야. 그 당시 로드뷰 그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없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네. 네. 2002년 2003년도에 로드뷰가 어딨어 씨벌.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이 그 그러네. 아 키보드 소리 존나 좋네. 잘 샀네 이거. 아무튼 이 길인데 맞아. 딱 요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요런 느낌인데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요런 느낌인데 초록색 철장으로 돼 있었고 거기 이제 인도가 이렇게 있었어. 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별 얘기는 아닌데 장소 보니까 아직도 기억 새록새록하니 떠오르고 지금 약간 심장 쿵쾅거리네요. 씨발 새끼가. 아 나 저거 존나 어이가 없네. 아 지금도 생각 진짜 내가 왜 맞았지? 딱 그 생각 드는 그 느낌인데 뭐냐면 이제 그 일진 여자애 중에서 가장 좀 그 영향력 그 뭐라 그러지? 실세인 여자애가 이제 나를 좀 그 관심을 표현을 했는데 그냥 좀 뭐랄까? 약간 그 육상 선수 마냥 생겼어요. 근데 육상 선수인데 약간 콩고 쪽 육상 선수. 약간 요 느낌으로 굉장히 근육량이 많고 말랐고 골밀도가 높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쩔쩔매는 그런 싸움꾼 같은 애였는데 걔가 하필이면 나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불러낸 거야. 어, 자 저기야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내가 고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진짜로 실제로 고소를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썰 풀다가. 예,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겠죠. 어찌됐건. 자,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태훈이 일로 와봐. 나? 왜? 내가 좀 그때부터 약간 좀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 어, 할 말에서 나와봐야 이래요. 예, 목포 말투는 좀 그래요. 어, 약간 좀 화가 난 듯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갖고 왜 뭔 일이요? 뭐 하니까는 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딱 오라고 하니까 여기 골목 어귀에서 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나를 왜 불렀지? 그래가지고 게임 잘하고 있었는데 나를 대체 무엇 때문에 부른 걸까?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 니나 어떻게 생각하냐? 딱 그러는 거야. 어? 진짜 난 생각해본 적도 없고 뭔가 이 분위기 자체가 뭔가 너무 강압적이고 나는 좀 무서웠어. 여자애가 무섭진 않았는데 나를 불러낸 그 친구가 무서웠어. 니나 어떻게 생각하냐? 태훈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해? 어? 아,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좀 정적이 있는데 갑자기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여자애랑 나랑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둘이 딱 서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쪽에서 담배를 딱 뻐끔뻐끔 피고 있다가 아 빨리 말해야 야 빨리 말하라고 이러는 거야. 왜지? 왜 내가 아니 얘랑 나랑만 대화하면 되는데 왜 네가 그걸 답답하다고 열받지? 시발 새끼야. 아직도 생각해 열받네 개새끼가.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냥 그것만 말해줘. 어? 전화로 나중에 얘기할까? 그러는 거야. 여자애는 조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당장 뭔 얘기를 어떻게 해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 그래갖고 있는데 갑자기 개새끼가 담배 끄더니 달려와가지고 내 가슴팍을 빅풋킷으로 퐁 차는 거야. 가슴팍 쳐맞고 날라갔어요. 이 담장 안으로. 예. 빅풋킥으로 진짜 빅풋킥으로 가슴팍 맞고 나니까 와 숨쉬기가 야 이 씨벌 새끼야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더워 죽겠는데. 아니 얘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지가 들어가 있던가 하면 되잖아. 안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저 그날 두드러 맞고 대가리도 한 두 대인가 맞았어요. 근데 이제 말리는 거야. 어, 야 왜 그래. 아니 네 들어가 있으면 되지 왜 괜히 답답하잖아 이러고 있고 막 걔가 그 여자애가 걔를 막 이렇게 말리고 있고 나는 쳐맞고 나서 그냥 대가리 긁적거리면서 내가 왜 맞았지 이러고 있었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 개새끼 존나 열받네요. 예,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만났어요. 20대 이제 뭐 26인가 7살 때 그때 이렇게 내 동창 중학교 동창이랑 해갖고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제가 야 너 그때 나 왜 때렸냐 했더니 옛날 얘기하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중학교 때 그 트라우마가 떠올라가지고 그 당시 또 그 새끼가 또 하던 일이 약간 좀 뭔가 좀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거 1등끼리 가위바위보 네. 져서 벌칙으로 고백한 거예요. 어,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약간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그런지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뭔가 제 친구들은 그래요. 중학교 때 친구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일진인 줄 알고 자기네들이 아직까지도 그 시절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 고만고만했던 그 시절, 예, 그 시절에서 못 벗어난 새끼들이 존나 많아요. 나이가 35인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걔네들 같이 이렇게 놀고 그래요. 어울려갖고. 예, 저도 이제 그 무리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 전에 그 동창한테 연락 왔었잖아요. 전화 데이트 해가지고 풀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안 논대요. 이렇게 뭔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뭔가 친구들끼리 얘기가 잘 안 맞고 친구들끼리 작년 누구 보는 거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맞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몇몇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방송 보다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태훈아 오랜만이다 해가지고 성주한테 연락이 왔었죠. 예. 박나래 씨 친동생. 그랬었죠. 목포의 최고의 아웃풋은 박나래 씨예요, 여러분들. 예. 박나래 씨예요. 친동생이야, 친동생. 아, 솔직히 이거 나 그 박나래 씨 그 이번에 좀 이슈 있었잖아.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는 난 솔직히 말할게. 나는 불편하지 않아. 나는 솔직히 불편하지 않았어. 그런 색드립 치는 그런 개그우먼들, 안영미 씨나 이런 분들 있잖아. 약간 선 넘나들랑 말랑하는 그런 분들. 들어봐, 말 끝까지 들고 제발 그때 갈고리를 달아라 이 개새끼들아. 니네는 가만 보면은 진짜 사상이 뭐 아니면 도야. 내 얘기 좀 듣고 얘기를 해봐봐. 나는 솔직히 기분이 안 나빴다고. 남자로서 그게 성적 수치심이 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 흘러가는 게 남자 연예인들이 뭔 조금만 저기 해도 개 지랄발광들하는 이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도 이제 이걸 가지고 불편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걔네들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솔직히 남자들 그거 가지고 성적 수치심 들거나 그래? 아니잖아. 근데 여자애들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남자한테 뭔가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여자, 이거를 반대로 바꿔보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게 사회 분위기 통념이 이게 흘러갈까? 솔직히 사람이라면 다 생각을 하거든. 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대입을 시켜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거야. 남자들한테, 대한민국의 남자들한테. 맞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참 불편의 시대가 어디까지 갈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랬어요 저는. 대혐오의 시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차도 하고 그랬는데 여초 반응이 아직도 얘네들은 내로남불이 뒤지는 것 같아요. 예. 난 더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이 지랄하면서 내 쌍에서 남자 역 뒤지게 하면서 막상 실상 진짜 사회에서 나오면은 꽁꽁 숨긴다? 그래놓고 한남 욕 뒤지게 하면서 막상 한남한테 환장해가지고 연애하고 그런 편이야. 그냥 자기 자신을 내다 던진 애들 이제 대가리 스포츠머리로 깎아 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사회에서도 저런 행동을 하는데 난 걔네들보다 얘네들이 더 나쁜 애들 같아. 내 쌍에선 이 지랄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한마디도 못하고. 신동엽이 엑스질 묘사한 적도 없는데 푸짠 묘사한 신동엽이랑 비교하네.